마스카라는 거 보여줘. 자, 마스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브라운 색상이고요. 허, 미쳤죠? 이걸로 날아가겠죠? 여러분도 쓰고 싶죠? 곧 나와요. PC방 와서 저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키고. 한번 만져보지 마. 클로즈업 해서? 자, 이렇게. 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커피를 사줬어요. 뭐 하시는 거죠? 아, 공부하려고 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현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요즘 게임 안 하는데. 아부터 4,000원 결제하려고. 아니요, 저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오늘의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저 IT 과학도만 봐가지고. 지금 과학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LG 플러스에서 메타버스 키즈토피아가 2월 말에 출시된대요. 그게 뭔데요? 아, 어린이용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가 뭔가요? 아. 나도 바닐라 라떼. 사람 지나갈 때 안 마시죠? 아, 매운 건가 봐. 고추가 그래. 조금 없었는데, 그치? 그거 쓰면 좋아. 응. 굳이 돈 내고 쓸만, 응? 그거 보정할 때. 아, 가서 공격해. 야, 뚫고. 내가 잡아야지, 얘를. 야! 너가 얘를 잡아야지 도망가면 어떡해! 옷을 기증을 하려고 정리 중입니다. 안 입는 옷들을 정리를 해서 신청하면 집으로 수거하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증할 게 많아요. 뭐 가방, 신발, 옷 막 이런 거 이렇게 수거한다고 연락이 와요. 신청해놓으면 기사님한테도 연락이 오면 이렇게 개인정보랑 박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잘가 내 옷들아. 나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저는 더 글로리를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진짜 연기 살벌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오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지금 20도인데 뭘 입어야 될까? 감이 안 잡히네. 섀도우는 에스쁘아.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연하게 그려줄 거야. 마스카라는 홀리카 홀리카. 마스카라를 하고 속눈썹을 살짝 붙여줄 거예요.
속눈썹은 포인트 속눈썹을 군데군데 붙여줄 거야. 이렇게 네 개를 군데군데 붙여줬어요. 립은 예전에 산 건데 뮤드 모브 모어 컬러예요. 이걸 한번 오늘 사용을 해보려고요. 광택이 예뻐서 샀는데 과연 어떨지. 멋지게 가져가. 실패했어. 안 된 것 같아. 되게 멋지게 가져가죠? 멋졌어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냄새 나나? 어, 미쳤어. 대박. 사랑녀한테 우리 나 이거 빨리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래, 둘이 아주 그냥 간다. 안돼! 다시 올라와!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마치 강제로 찢어놓은 게 힘들었고. 개무시한다. 생각보다 묵직하다 언니. 쟤 5kg 넘어.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신가 봐. 그렇죠. 다니야, 기분이 좋아? 왜 올라오려다 말까? 제가 뭐 저기 연지를 만났는데 저 때리는 거 아니야? 언제요? 언제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놀러 나가기도 하고 집에서 언박싱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지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는 역시나 너무 딸 여기가 왜 이렇게 푹 꺼졌죠? 나이 들어 보이네. 일단 그린 컨실러를 대충 좀 얹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3C. 제가 브이로그에 언박싱을 많이 하잖아요. 언박싱이 진짜 엄청 분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따로 찍어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오늘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재미가 있을까? 아니면 오늘 겨울룩을 쇼츠용으로 찍어볼까 했는데 자연광에 찍으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이브로우는 역시나 클리오. 이건 진짜 써도 써도 무한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박싱 찍지 말고 룩북을 찍어볼까? 제가 패션 영상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계속 미루고 안 찍게 되거든요. 뭔가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간단간단하게 찍다 보면은 뭔가 쉬워지지 않을까 해서 쇼츠용으로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뭔가 약간 누디한 핑크빛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연한 컬러로 이렇게 치아처럼 착 주고 뭔가 좀 화려하고 그 반짝반짝한 느낌의 과한 렌즈를 딱 껴서 이렇게 초롱초롱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음영을 줍니다.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아이라인은 뭔가 얇고 길게. 속눈썹은 이 럭키래쉬 21mm짜리를 붙여줄 거예요. 이게 브라운 컬러인데 뭐가 되게 얇아서 엄청 자연스러워요. 근데 11mm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볼륨감을 줄 수 있는 길이죠. 눈이 왜 이러지? 속눈썹을 이렇게 붙였고요. 마스카라는 이 바텀 마스카라. 이게 뭐가 굉장히 얇으니까 볼륨감을 줘도 안 어색하거든요. 약간 볼륨감을 주면서 좀 가닥가닥 모양을 잡아줄게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못 찍겠다.
언더래쉬를 그려줄 건데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에요. 이렇게 눈화장을 했고 헤딩은 데이지크, 블러셔는 로즈베이지 컬러, 하이라이터는 이 글린트 하이라이터로 써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펄이 크고 하얘가지고 좀 과할 것 같긴 한데 이거 거의 섀도우 같아요. 립은 투쿨 포스쿨 플레르 틴트 1호 약간 코랄 컬러입니다. 광택이 생각보다 너무 물 같은 광택이어서 제가 원하는 광택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고 이따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다시 찍겠습니다. 근데 눈감이 좋아해. 아니 그 얼굴 생각이 안 나. 다리에 털을 뭉친 공입니다. 달? 달? 먹으면 안 된다. 너 입에 있는 거 뭐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하세요? 그거 씹어 먹는 거 아니야? 응? 그걸 왜 씹어 먹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털, 곡물, 씹어 먹었어. 지털인데, 씹어 먹었어. 야! 갖고 놀라고 줬지, 누가 씹어 먹으라고 했어? 응?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을 왔습니다. 민기도 왔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곳은 제가 새로 이사한 곳인데요. 집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화장실은 없어요. 화장실 밑에 층에 있던데. 나가셔야 약간 더럽던. 맛있겠죠? 이게 뭐고뭔가요? 이곳은 잠봉베르. 잠봉베르나르베르베르. 이곳은 뭔가요? 이곳은 계란 샌드위치. 장봉벨 언니 얼굴만 해. 좋은데? 저게 그거 한 거야? 다 산 거야? 샵사에 대해서? 응응. 옷들이 어떻게 팔이 제대로 달린 게 없어요. 나 먹어도 되나요? 네. 찍고 있어? 그게 옷인가요? 네. 말도 안 됩니다. 옷이라면 팔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진짜 언니 잘 체크해야 돼. 그 알지? 메이크업하고 그 옷이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는 중에 알아봐.
개불 같아요. 개불 같다고요? 진짜 개불 같지 뭐. 약간 꼼장어 벗겨놓은 것 같지 않아? 그거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어디서 들어본 노래? 어, 네. 언니 여기 구워도 돼? 그럼 파김치도 꺼낸다. 얘들아. 아, 좋습니다. 이거 이실비 김치. 내가 먹어볼게요. 이제 먹었다가 이제 아 이러는 거 아니야? 어, 고마워. 실비 김치 첫 도전. 아, 왜 차려? 어때? 맛있나요? 근데 왠지 생각보다 잘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끝에 맵네. 약간 맵게. 이게 뭐지? 어, 점점 빨개지는데요? 아니야. 매워요. 점점 빨개. 이거 엄청 시뻘건데요? 매워. 드셔보세요. 지금 입에 곱창이 있어서. 뭘 드실 건가요? 것 같아 진심. 오, 드디어 마음을 열었답니다. 진심 나 지금 눈은 글썽글썽해. 감수성이 풍부하시군요. 아 너무 기뻐. 보고 싶은데 난 볼 수 없어. 고개 살짝 들어봐. 네. 저 대박이다. 어, 근데 저 이대로 칼국수 먹을게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눈물 나요 지금. 약간 글썽이고 있어요. 또르르. 너무 감동이야. 만지면 물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아니 그건 좀 못하겠어. 무서워. 아니야 물진 않아. 다해. 내 위에서 식빵을 굽고 있어. 한번 쓰다듬어. 아니 그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니야 그냥 확 쓰다듬어. 아 무서워. 너무 놀랍지 않아? 말도 안 돼. 어, 웃지도 못하겠어. 얘 내려갈 것 같아서. 나 칼국수를 가져오겠어. 그 사진 찍어주세요. 연속으로 두 번 오는 PC방. 오늘도 오셨어요? 누구세요? 자꾸 왜 저랑 한 번씩. 맛있게. 네, 이게 뭔가요? 제주돼지 비빔밥입니다. 제주돼지 김치 비빔밥. 이거 민지가 알려줘서 한번 써본 건데 런드리고라고 집 앞에 빨래 두면 수거에 가서 빨아서 다음날 갖다 주는 서비스거든요? 제가 늘 맡기던 빨래방이 없어져가지고 사용해본 건데 되게
되게 꼼꼼하게 잘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근데 비용은 되게 비쌌어요. 제가 빨래방에 이거 다 맡기면은 2만원 조금 안 나오는데 여기는 6만원 넘게 나오죠. 거의 7만원? 이불 빨래를 맡기면 좀 비싼 의류나 그런 것들 드라이 클리닝 맡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중간에도 무슨 세탁 중인 거, 막 건조 중인 거 이런 것도 사진으로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안 달리네. 너도 빨래 할 거야? 너도 맡겨줄까, 세탁? 겟레드미, 겟레드미 말고 브이로그입니다. 저는 놀러 갈 건데요. 놀러 갈 거니까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놀러 갈 때마다 메이크업 하는 것 같네요. 오늘도 연애의 참견을 보면서. 오늘은 나가서 양꼬치를 먹을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양꼬치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양꼬치를 먹고 홍대로 넘어가서 좀 술 조금만 먹다가 집에 돌아올 겁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치마를 입을 거라서 약간 연보라 핑크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파운데이션은 입생루랑 울아워.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다시 눈썹은 켈브로 타투펜. 섀도우는 이거 데이지크 팔레트 새로 샀는데 사용해볼 거예요. 약간 푸른 핑크 위주로 돼 있어서 오늘 메이크업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음영 컬러를 바르고 이걸로 살짝 붉은 빛을 줄 거예요. 음영은 진짜 살짝. 근데 이게 컬러가 많이 들어있고 용량이 작아서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넓은 브러쉬를 찍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막 다른 색들까지 같이 찍히기가 쉬워서 좀 작은 브러쉬 위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연보라랑 블루 섞인 펄을 살짝 올려줄게요. 아주 연보라 연보라하게 나갈 거예요. 뭔가 하이라이팅 되는 컬러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약간 쉬머하고 밝은 베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밝은 색 같아서 바르니까 핑크빛이 은근히 발색이 잘 돼가지고 아이라인은 이 진한 컬러로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11mm를 붙일 건데 좀 많이 듬성듬성해서 진해 보이지 않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듬성듬성 붙였어요.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린 컬러인데? 블러셔는 라카 판타지 컬러예요. 이거 굉장히 약간 채도 높아 보이는 퍼플 컬러인데 이번에 발색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립은 어뮤즈 타로 컬러를 바르고 이 버닝러브를 안쪽에 살짝 발라줄 거예요. 아, 이거 틴트 되게 쓰다. 입술 안쪽에 버닝러브를 살짝 바르고 그러니까 하얗게 올라오네. 뭔가 톤 다운됐으면 좋겠어. 이 2/4 약간 어두운 립글로즈? 립밤?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그건 실수야. 지수가 두부리하고 오늘 메이크업 완전 뜬다. 하이라이터는 메이크업 포에버.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하이라이터 중에 제일 색감이 예쁘고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보정나무 꽃 쓰는데 뭘 바꿔? 점도 찍어야지, 점.
이제는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막 얼굴도 떨려. 미실려. 왜 이렇게 떨려. 영상 찍기 너무 힘들어. 픽스원 메이크업 포에버. 근데 이거 너무 안개 분사가 아니라 너무 분무기처럼 나오는 것 같아. 옷은 연보라색 치마에 흰색 반팔티를 입었고요. 오늘은 연보라 컨셉이기 때문에 렌즈도 보라색을 껴줄 겁니다. 보라색 이렇게 보면 라벤더? 겉옷은 흰색 라이더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입어보고 싶어서 입을 겁니다. 가방도 아이보리색. 그럼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PC방. 이거를 두 개를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안 드세요? 이거 다 뺏어 먹으려고요 제가. 비주얼이 아주 좋아. 계속 두드려야 돼.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 보수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야, 계속 두드려봐. 하이. 하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품하는데요? 일로 와봐. 야, 좀 가봐. 둘이 똑같이 누워. 이거 허가받으려고 시장님 뱃속에 뭐 하는 거야? 몰라. 이러다 갑자기 나 돈 패는 거 아니야? 백서방 언제까지일까? 응.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나랑 밀당 제대로 한 땅. 시장님 내리고 백서방 공청 받을 때 아쉽냐고 또. 하이. 빡친 것 같지 않아? 욕한 것 같은데. 하이. 하이. 대체 무슨 짓한 거야? 죄송합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지방에서 라면을 먹는데. 뭐 안 드세요? 아, 간식 먹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먹고 있죠. 용기가 없어. 응? 가서 혼내줘. 응? 가서 혼내줘. 응? 가서 혼내줘. 그리고 우리 집 똥 싸놨는데 가서 혼내줘. 응? 어디 가? 응? 가서 혼내줘. 응? 가서 혼내줘. 응? 한강 갔다.
오늘 나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지금 1시간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초고속으로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비가 와서 나가기 너무 귀찮네요. 오늘 또 결국에 앞머리를 또 잘랐어요. 다음 주에 행사 가는 게 있는데 그때 어정쩡하게 가기 싫어가지고 오늘 또 잘라버렸어요. 저는 과연 올해 여름에 앞머리를 기를 수 있을까요? 그린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 이 더샘 컨실러에 그린 컨실러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할게요. 아리따우 그린 컨실러 찾으시는 분들은 이걸 대신 구입해서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이 프레시안 스파츌러를 한번 써볼까? 전 스파츌러 잘 못 쓰겠어요. 어려워. 스파츌러를 쓰니까 확실히 펴 바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오늘 메이크업 컬러는 누디한 컬러랑 버건디 컬러를 조합해서 할 거예요. 눈썹은 힌스. 섀도우는 에크몰. 이거는 로프티에어 컬러예요. 약간 모브 핑크빛 도는 브라운 컬러들.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아이라인은 클리오. 눈두덩이에 펄감을.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11mm를 붙여줄게요.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였고요. 바꾼 다음에 마스카라 픽서로 결 정리를 해줍니다. 블러셔는 클리니크 누드팝이랑 콜라팝을 섞어서 발라줄게요. 누드팝을 넓게 발라주고 그리고 콜라팝을 사이드에. 그리고 립은 일단 도톤 무드 무드 베이지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플럼코 컬러를 입술 안쪽에. 홀리콜리카 글리치 아이라이너 네이키드 쉘 컬러를 언더에 쏙쏙 발라줄게요. 그리고 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밑에는 탑 원피스를 입고 위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니트를 입었어요. 렌즈를 껴줘야 되는데 이걸 한번 껴볼게요. 렌즈미에서 보내주신 릴리브 그레이. 너무 티가 안 나나? 이거는 다음에 오렌지 더블 틴트를 껴볼게요. 이 소내추럴 파우더로 얼굴에 유분감을 꽉 눌러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미랑 찍고. 나 원래 상관 안 하고 나가. 이제 도와드릴게요.